우리는 바깥의 상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제도함에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유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과 유는 두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소승에서는 모든 것이 공함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경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번뇌가 끝나고 더 이상 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자유의 상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제합니다. 이것이 출가자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입니다. 출가를 해서 빨리 공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 공을 보면 해탈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모든 고통을 끝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생사를 끝냅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죽습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자아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아를 없애야 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을 선택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아르한과 벽지불은 자아가 없다는 그 경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끝냅니다. 이것이 아프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우리는 아프고, 그러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아라한은 아픔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괴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픔을 느끼지만, 통증을 느끼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라한은 통증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라한이 느끼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느낌은 느끼지만 그 느낌에 의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느낌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증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들은 통증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공은 이것이 공의 상태입니다. 이 공은 아주 대단한 지혜입니다. 아주 놀라운 경지입니다. 고통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의 반대편에는 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는 모든 것이 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느낌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왜 공과 유가
이렇게 극단적인데 다 가능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이 것들,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유의 측면입니다. 이 유를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단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봅니다. 모든 것은 연에 따라 일어납니다. 연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존재하지만 연이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과 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단지 단기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착합니다. 집착을 해서 그 즐거운 느낌을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행에 있으면 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미친 마음을 조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복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친 마음을 조복할 수 있다면 마음을 평화롭게 주할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의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을 깊이 주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 마음을 깊이 주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분석하지 않고 단지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는 실행하는 것보단 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공간경을 이해한다면 행을 해야 됩니다. 행을 함으로써 지혜가 열립니다. 그러면 진정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해에 중점을 두고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굉장히 얕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지식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명상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해가 깊이 들어갑니다. 수행으로 지금 현재 이해하는 것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고 염불을 하지 않고 만트라를 하지 않으면 깊이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고 경을 공부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과 행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적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계속 적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를 적지 않고 그냥 삼매 들고 즐기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녹음 기어 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팔식에 다 저장이 됩니다. 더 집중할수록 팔식에 더잘 저장이 됩니다. 지혜는 이해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문제를 부딪치지 않는 한 현명해질 수 없습니다. 수행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지혜를 여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엽니다. 우리는 결과 부자라고 합니다. 오래 결과 부자라고 합니다. 결과 부자하고 오래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부딪치게 합니다. 다리가 아픈 문제를 만납니다. 다리 아픈 것을 직면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을수록 더 현명해집니다. 우연히 더 현명해지고 더 건강해졌다고 생각합니까? 결과 부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 부자가 그 기반입니다. 그래서 다리 아프다고 불평을 그만하세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법이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정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모든 이 수행이 더 여러분이 지혜롭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끔 보완되었습니다. 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결혼을 해서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빚을 다 갚고 난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많은 장애를 우리가 견딜수록, 우리는 더 빨리 빚을 갚습니다. 계속 빚을 갚으면서 우리는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순탄하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육식과 칠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행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의식들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마음을 조복하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조복하면 올바른 지혜가 생깁니다. 칠식은 가장 위험한 적 중에 하나입니다. 칠식은 끈을 잡아당깁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아가 끈을 잡아당깁니다. 다른 사람의 끈을 잡아당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끈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끈을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그들이 이미 현혹되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yet they even delude themselves that they did not. 자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의지해야 합니다. 단지 자아에 탐닉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이 미친 마음을 멈추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끊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욕망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욕망이 있으면 계속 윤회를 합니다. 아라한이 되면 의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우리를 조성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을 보면은, 조정한다는 것을 보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정신작용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그것이 빨리 미세하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매가 깊을수록 더 빨리 그 생각을 봅니다.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문제를 빨리 봅니다. 그것이 꿰뚫는 힘입니다. 매우 빨리 깊이 그 마음의 작용을 봅니다. 삼매력은 문제를 꿰뚫는 능력입니다. 삼매가 더 클수록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얼마나 빨리 마음이 움직이는지 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놀랍니다. 삼매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놀라는 것을 봅니다. 삼매가 더 깊을수록 마음이 더 빨라집니다. 얼마나 자아가 빨리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자아가 빨리 움직이는지, 어떻게 그것이 조정하는지를 봅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놀라기 전에 이 마음이 그것을 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봐서 마음이 빨리 움직여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삼매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속도를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진정 지혜가 있다면 결코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멈춥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마음이 빠르고 정신적인 힘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악한 행동을 하면 지혜를 잃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이 미친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을 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높게 평가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다차원적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이 선형적인 논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다차원적이고 합자식이 나타납니다. 이 지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불교의 성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선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지혜가 나타납니다.
I have to go from here to there. 훨씬 빠르고 더 Okay? 효율적입니다. Within your process. 우리는 거기에 의식이 있는 프로세스.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매일 사용합니다. That mind is linear. 그 마음은 선형입니다. Linear. 그 의식을 멈출 수 있다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Then it's multidimensional and timeless. 지혜는 다차원적이고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멈출 때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빨라지고 더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행은 이것을 아주 정교하는 작업입니다. 육식이 드러날 때 그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빨리 깊이 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놀랐습니다. So before we have a chance, 하지만 그 the guy 앞에 said, okay, I take over. 그것을 you don't get to see, 그것에 you don't get to see.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This guy here is your consciousness. 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And so much more reliable, right? I hear. And you limit its range. You keep on li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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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you see, ah, there you are. 이 사람을 and you 없애는 say, 것입니다. That's when this guy can function.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이 그 사람이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접근을 방해하는 그 남자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방해, 막는 것입니다. That's the Buddha's wisdom, by the way. That's what the Buddha says. So that's what he said.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More clearly. 여러분의 직감은 이 불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미혹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직감을 사용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명상을 해서 이 의식을 멈춥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의식을 멈출 수 있지만 다시 이 의식이 활동을 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 멈추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밖에 자극에 의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밖에 정보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입니다. 반면에 그런 밖의 자극에 의한 움직임을 멈춘다면 불성이 작용을 합니다. 불성이 우리의 의식보다 더 정확하고 사실을 봅니다. 우리의 의식은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끊습니다. 생각을 끊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끊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끊습니다. Okay?